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시흥시입니다.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이에요. 키핑동에서 키우시는 그 매니아님들의 요 다육이고요. 1번부터 14번까지 세팅을 아주 예쁘게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요. 예쁜 아이들로 세팅을 했습니다. 영상이 14세트라서 좀 길어요.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둠 세트 1번 들어가겠습니다. 가격은 9만 원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 아이는 양진입니다. 자, 얼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아주 오래 묵은 둥이라서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작고 아주 앙증맞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이 아이는 양진이었고요. 아메치스입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고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이게 몇 개죠? 이렇게 입장이 다글다글하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키핑동에서 키우시는 키핑장 사장님들께서 아주 정성 들여 키운 다육이에요. 와, 이 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자, 이렇게 다글다글 달렸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 화이트 그린이,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다글다글해요.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이렇게 화분, 요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청페페입니다. 자, 입장이 아주 빼죽빼죽하고요. 귀엽게 생겼어요.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이 아이는 문스톤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입장이 하도 도톰하고 동글동글, 자, 동글한 사탕 같아요. 와, 너무 예쁘게 아주 오래 다져진 아이 문스톤이고요. 자, 이 아이는 도테랑입니다.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었고요. 아주 오래 다져진 아이. 화분은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 아이들은 키핑동에서 키핑하시는 사장님들의 다육이에요. 아주 예쁘게 정성 들여 키운 다육이 세트 1번입니다. 9만 원입니다. 2번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가격은 7만 원입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종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이두를 하고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입니다. 러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사장님들의 다육인데요. 아주 정성으로 키우셔서 다육이들이 너무 건강하고 짱짱합니다. 이 아이는 칼라 염자입니다.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이 색감 좀 보세요.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연두연두한 이 칼라 염자. 정말 예쁩니다. 꽃핀 아이처럼 아주 색깔이 예쁜데요. 예쁘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석연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몇 개의 얼굴이죠?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블랙 블루아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아메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다글다글하고 동글동글한데요. 너무 건강하게 생겼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아주 오래 다져진 아이라서 너무 예쁘죠? 양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 자, 화분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자, 둘, 넷, 여섯, 일곱, 7종입니다. 2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모둠 세트고요. 가격은 9만 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7종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메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여기 아가도 나오죠. 와, 아주 오래 다져진 아인데요. 이 얼굴 좀 보세요. 나글나글 사탕 모양 통통한 예쁘죠. 벽어 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이 아이 입장이 아주 밥이 많아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하트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와, 정말 단단합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쁘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자, 이런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들어 올릴 수도 없어요. 홍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은 3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요 속에 아가도 또 있죠.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홍매화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배쪽배쪽 아주 건강한 아이고요. 통통해요. 자, 요런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요쪽에 있는 이 아이는 염자입니다. 정말 예쁘죠.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인데요. 노란색, 연두색, 또 빨간색, 초록이 이렇게 어우러진 아주 자연스러운 색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한 아이입니다. 화분도 예쁘죠. 다육맘님들, 요 염자는 돈 들어오는 나무, 이렇게 입장이 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돈나무라고 하죠. 요 아이는 복이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조한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끝에 자줏빛으로 찍었어요. 아주 귀염귀염하고 예뻐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3번입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4번 세트 가겠습니다. 모둠 세트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종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10종이고요. 자, 이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죠. 아주 목대가 튼실한 아이고요.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 들어가 있고, 이 아이는, 이거 뭐죠? 이 아이 이름이 뭐죠? 이런 아이예요. 철화고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다글다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와, 이 아이 특엽 옥접이라고 하네요. 자, 얼굴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고요. 아주 오래 묵은 아이. 자, 이런 화분에 예쁘게 심어주셨어요. 이런 아이들도 다 키핑독에서 키우시는, 키핑하시는 사장님들의 다육이들이고요. 아주 예쁘게 정성으로 키운 다육이들이에요. 베이비 핑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목대에 이렇게 튼실하고요. 깊은 분에 이렇게 심어주셨는데요. 이 얼굴 좀 보세요. 토실토실하니 핑크핑크하면서 애기 엉덩이처럼 아주 예쁘죠. 이거 하나 똑 따먹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이런 베이비 핑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아주 뽀얗게 분을 입고 있는 이 먼노가 들어가 있고요. 아메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주셨고요. 목대가 이렇게, 와, 너무 예쁘죠. 아주 다글다글해요. 이쪽에 화이트 그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와, 화분 너무 멋쟁이죠. 멋스럽습니다. 타월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다글다글 달렸어요. 둘, 넷, 다섯 개가 달렸습니다. 맥도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목대도 튼실하고요. 자, 이 아이는 스노우 바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세트 9만원입니다. 5번 세트 가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이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종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농장에 환풍기를 이렇게 틀으셔가지고 많이 시끄러운데, 제가 시끄러워도 이렇게 영상을 그냥 담는데요.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도. 아, 이 아이는 아메치스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많이 달고 있어요. 다글다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렇게 다져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다육맘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치어와 엔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연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실물은 이렇게 예뻐요. 옵트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와, 이렇게 단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귀엽죠? 화분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주셨습니다. 제가 번호가 12번까지 있어서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레몬 베리가 들어가 있어요. 색감 너무 환상적입니다. 예뻐요. 자, 휴밀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입장이 톰톰하고 예쁩니다. 여우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나를 세우고 있죠? 와, 이 아이 진짜 너무 귀염귀염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 이 아이 이름이 뭐죠? 자, 요런 아이입니다. 은은한 보랏빛이에요. 자,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시뮬란스인가요? 이렇게, 자, 건강한 아이고요. 얼굴이 정말 예쁘죠? 자, 빨간 화분에 심어주셨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 이 아이는 버클리금. 버클리금이래요. 색감이 아주 깨끗한 색을 띠고 있고요. 요렇게 목대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5번 세트 9만원이었습니다. 6번 세트 가겠습니다. 모둠 세트, 자, 6번이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종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예쁜 아이들. 아메치스가 들어가 있어요. 요 목대 좀 보세요. 정말 다글다글 예쁘죠? 아주 핑크빛으로 물든 아이. 정말 오래 다져져서 이렇게 아주 탱글탱글해요. 그 유아이는, 유아이는 이름이 쓰여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너무 건강하고요. 여기는 쌩얼이고요. 여기는 철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릴리 패드. 와, 유아이 정말 예쁜데요? 릴리 패드. 요거 좀 보세요. 요 목대 하나에 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정말 예쁘죠? 요 얼굴이 몇 개입니까, 요게?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웃님들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요 라울이, 요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고급진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다글다글하고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짱짱한 아이 라울입니다. 자,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동미인입니다.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고요. 이거는 한몸이고요. 와, 세상에, 핑크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색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맥도가리. 자, 맥도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성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작아도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누군가요? 자, 아이리 쉬민트인가요? 이렇게 철화고요. 여기는 이렇게 철화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9번 9만원이고요. 6번 세트입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10종이에요. 이 아이는 7번 세트입니다. 모둠 세트고요. 가격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와, 정말 예쁘죠? 완전히 작품입니다. 작품. 자, 이렇게. 자, 몇 종이죠? 둘, 넷, 5종입니다. 아, 요 아이는 나나 후쿠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다 화분에다 이렇게 딱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고 얼굴이, 이게 지금 몇 개죠? 진짜 작품다운 작품. 진짜 작품이에요. 요런 아이 집에다 하나 데려다 놓으면, 와,
한참 동안 이 다육이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자, 다른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워와 이니가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 좀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고급진 화분이고요. 요 워와 이니, 요 아이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아주 고급진 아이고요. 가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고급 아이예요. 자, 옵투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화분만 봐도 얼마나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셨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옵투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과무인가요? 자, 과무인가요? 이게 와무인가요?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속에서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요쪽에 있는 귀여운 아이 시성금이에요. 아주 색감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예쁘죠? 와, 이렇게 해서 7번 세트 15만원이었습니다. 자, 작품입니다. 작품. 요 아이는 8번 세트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방울복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이 아가들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다글다글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실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너무 예쁘죠? 자, 방울복랑이 들어가 있고요. 하월시아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얼굴 좀 보세요. 이게 몇 개죠?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하월시아. 색감이 깨끗하고 예뻐요. 자, 이 아이는 먼노 철화입니다. 자,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요. 이 속에는 이렇게 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이 먼노 철화. 러블리 로즈가 들어가 있네요. 요즘 이 러블리 로즈 인기죠. 이렇게 장미꽃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기에는 이 아이는 은자보금이에요. 은자보금. 자, 여기에 이렇게 흰색으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은자보금이라고 합니다. 살구민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살구색으로 이렇게 이쪽에 물이 들어가 있죠.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 이 아이가 세트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요쪽에 있는 이 아이 예쁘죠? 이 아이는 이름이 뭐죠? 바테시아나 금이래요. 바테시아나 금. 자, 이 아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고요. 아,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처음 이 아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꽃 핀 거 좀 보세요. 와, 핑크색으로 꽃이 필 건데요. 이렇게 꽃멍오리가 아주 다글다글해요. 자,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화이트 그린이가 있습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다글다글하죠.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10종 11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9번 세트입니다. 자, 9번 세트 분 포함이고요.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자, 분 포함가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자, 이 아이는 창 SP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요. 아주 잎이 뾰족뾰족한데요. 입장 끝에 자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든 아이고요. 오래 다져진 아이라서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여기 지금 농장 안에 환풍기를 틀어놔서 이렇게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조금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이 아이는 지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누군가요? 스노우 엔젤이라고 해요. 이 얼굴이 아주 다닥다닥하고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 자, 얼굴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쪽에 러블리 로즈가 들어가 있네요. 자, 목대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예요. 아주 오래된 아이고요.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예쁘죠? 러블리 로즈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얘는 요런 아이예요. 푸페리금이래요, 이 아이도. 자,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런 아이 카스테리아 금이래요. 카스테리아 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요런 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와우라고 합니다. 여기가 되게 토텀하고 넓어요. 또 자부하고는 또 틀린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 아이. 지금 분은 이렇게 큰 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아이 포노 파튬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밥이 많고요.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옥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다글다글하고요. 자, 이 아이는 9번입니다. 12종이고요. 15만원입니다. 분 포함입니다. 이런 것도 다 분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자, 9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 포함가입니다. 10번이에요. 13종이고요. 가격은 6만원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자, 앙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예쁜 분에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죠?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쿠레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 건강한 아이를 심어 주셨는데요.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이렇게 뽀얗게 분을 입고 있어요. 화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름이 이 아이는 안 써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아메치스가 들어가 있어요. 입장이 아주 통통해요. 자, 목대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고요. 자, 색감 예쁘게 물든 아이고요. 자, 살구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 서비스로 주셨나요? 모르겠네요. 이름이 없어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 에그리 원인가요? 아주 다글다글해요. 얼굴이 건강하고요.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주셨어요. 키팽동에서 키우시는 사장님들의 요 다육인데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웠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 아이는 가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토톰하고요. 자, 펀킨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다글다글하고요. 자, 요 화분 좀 보세요. 보라색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요 아이.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 염자. 와,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이 염자 되게 인기죠. 색감 좀 보세요. 와,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는 자라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인테리어 효과가 짱인 아이 같아요. 치와와 엔시스 금. 자,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고요. 아주 예뻐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예쁘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옵트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옵트샤 이렇게 해서 자, 10번이에요. 13종 6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3종이 들어가 있고요. 분 포함가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에요. 와, 가격 정말 좋아요. 이 아이.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모아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수압에 오렌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가격이 지워졌어요. 자, 요렇게 살구색을 띈 아이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 선버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버스 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아이 라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목대진 보세요. 화분은 이런 데다 심어 주셨는데요. 와, 정말 다글다글 예쁘죠. 실물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화재 좀 보세요. 불이 났습니다. 자, 불 끌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 주셨는데요. 정말 예쁜 아이고요. 자, 타이거 버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거 버니. 그리고 이 아이, 아주 귀여운 아이. 자, 이런 아이들은 이름이 없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서비스로 주셨나 봐요. 와, 서비스 최고입니다. 자, 릴리 신화입니다. 자, 너무 예쁘죠? 화분도 예쁘고. 자, 요렇게 해서 이 아이는 11번 13종이에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12번 세트 가겠습니다. 13종이 들어가 있고요. 분 포함가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에요. 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와, 이 아이는 빛이 전인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와, 탑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고요. 이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적기성입니다. 이 아이는 적기성이래요. 이렇게 빨갛게 아주 예쁘게 물들어온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누구죠? 파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보세요. 화분 정말 귀엽고 예쁘죠.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자, 이 아이 라밀라떼.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누군가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부용이라고 써 있네요. 부용이 이렇게 생겼나요? 부용이라고 쓰여있긴 한데 이 아이 부용 맞나요? 구독자님들.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라울, 귀여운 라울, 이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베이비 핑거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요거, 와, 예뻐요. 레몬 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글다글 하고요. 요 화분에 심어 주셨고요. 와, 요 아이 루다죠. 정말 예쁜 아이네요. 유속의 아가 좀 보세요. 와,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얼굴 좀 보세요. 이건 몇 개죠? 이렇게 생겼고요. 홍미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 목대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 홍미인이고요. 또 이 아이는 이미인이에요. 이 화분 아주 고급진 화분이죠. 자, 이렇게 화분에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댕글댕글해요. 와, 하나 따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이 아이들. 이 미인들은 참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13종 6만원이었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13번 13종이에요. 와, 다육이 정말 많이 세팅해 주셨네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아이. 자, 홍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미인들은 이렇게 대글대글하니 정말 예뻐요. 아주 소실소실합니다. 오래 다져진 아이라서 이렇게 예쁘고요. 아주 입장이 정말 예쁩니다. 홍포도 좀 보세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이 홍포도를 키우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도 조금 홍포도가 오래되긴 했는데도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래 다져졌으면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 이렇게 생겼을까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이 홍포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먼노입니다. 이제 핑크핑크하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아이는 누군가요? 이름은 없고요. 자, 이렇게 건강한 아이고요. 누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얼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진짜 예쁩니다. 어?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백봉이래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정말 와, 색감 좀 보세요.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고요. 방울복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 아이, 자, 뭔 농가요? 자, 스노우 반이래요. 자, 이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 팩트라인가요? 자, 목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요.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서비스로 주셨나요?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와, 서비스까지 챙겨주시네요. 자, 13번이었습니다. 모듬 세트 14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세팅 구성에 넣어주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없고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뾰족뾰족하고요.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 자, 이 먼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누군가요? 곰마리아라고 합니다. 곰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자, 이 아이. 자, 이 아이는 누구죠? 아이코. 자, 홍미인입니다. 정말 귀엽고 예뻐요. 와, 수영이 너무 예쁘죠? 요 화분 좀 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후레뉴입니다. 이렇게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가 있고요. 뽀얗게 분을 입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누군가요? 요 아이예요. 팡파레인가요?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 이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문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톱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속에서 아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대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이 화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아주 고급진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이렇게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9번, 여기 모듬 세트 14번이었어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